네, 안녕하세요.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 오늘 올류 카니발 고객님께서 오셨는데, 올류 카니발에 뒤에 이제 카라반을 끄시는데 자전거를 좀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제 지금 위에는 루프박스가 있어서 마지막 남은 방법이 이 트렁크형 방법밖에 없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하단 쪽에 플라스틱이라 가지고요, 조금 까야 돼요. 예,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조금 요 풀코가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커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단을 조금 잘라내야 된다는 걸 미리 아시고요. 미리 자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자르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철판에 딱 걸리기 때문에 되고요. 위에 상판에 거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툴레 993이라는 모델이고요. 요 모델의 특징은 상부에 두 개, 하부에 두 개 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자전거 캐리어를, 자전거를 옮기는 캐리어고요. 자전거 캐리어는 한 칸당 15kg씩 총 30kg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 자전거 안 되고요. 팻바이크도 15kg 넘어가서는 안 돼요. 15kg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요 제품 또 특징이 번호판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별도 번호판 발급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높거든요. 높으면 조금 단점은 또 하나 있어요. 조금 자전거가 조금 높게 올라간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올려볼게요. 자전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전거.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예. 그리고 이 안에 프레임이 있잖아요. 예, 여기 암이 있습니다. 암. 암을 적당한 위치에 주셔야 되는데, 제품마다 좀 다르니까, 예.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치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물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좋아주시면 돼요. 자, 주의사항은 이 부분은 이제 열림을 해놓고, 열림을 해야지 풀리고요. 좋아주시고, 예, 이쪽에다가, 예.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금 표시 보이시죠? 이 잠금 표시가 되면은 돌려도 헛돌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 바퀴 한번 조아 보겠습니다. 바퀴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요림 부분에 요게 다이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 중앙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좋고요. 뒤쪽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끝났어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자전거는 핸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 암, 긴 암을 이용해서 잠그시면 돼요. 자, 주의사항은 지금 사용 안 하실 때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게 빠져요. 근데 요 고무가 꽤 비싸기 때문에 잘 잊어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올류 카니발에다가 트렁크형 자전거 캐리어 중에서 가장 유명한 툴레 993 자전거 캐리어를 올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리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